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직전에 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긴박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거의 다 나왔을 무렵 흙탕물이 보입니다. 흙탕물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르막길로 빠져나갈 땐 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곧 차량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제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지하차도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해중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수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이 평평한 농지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는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475m로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